해, 임마. 아이고. 어. 아이. 와. 에헤. 에헤. 잠깐만, 없지 마. 자, 계산 들어갑니다. 자, 우리 이모 6,400원. 우리 상임 네. 광방이 피바이니까 12,800원. 근로대 광방, 광갑. 나 저 세 개 흔들었으니까 3,000원씩. 네, 끝났다. 일을 못하는 게 그냥, 어? 야, 너 선수지? 딱 열 판만 더 치자. 아우, 나 약속했어, 이제. 아우, 나 갈래, 이제. 맨날 내 돈만 따먹고 가냐? 아우, 퇴근하면 그냥 좀 보내줘. 아우, 악덕 사장이 아는. 이 지시 사건은 누가 다 해? 아유, 언니 가게 아닌겨. 누가 안 언니 가지? 장사 잘 돼서 재료 다 떨어지면 뭐해, 어? 퇴근도 못하게 뻑 하면 놀자고. 야. 내 돈 42,000원 잃었어. 놀고가, 임마. 아이, 저런 시베리아 개나리 같은 새끼들. 아유. 와도 그만 가도 그만 방랑의 길은 먼데 충청도 아줌마하고 한샷고기 이를 막네. 저기요, 혹시 뮤지션이에요? 뭐에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엄마는 늘 누구에게나 후순이었다. 할아버지에겐 늘 관심밖이었고 할머니는 50이 넘어 어렵게 난 장남이며 전기기술자 일을 하다 전봇대에서 떨어진 나보다 어리고 장애 있는 삼촌이 언제나 일손이었다. 아빠에게는 숙희란 여자가 있었고 나는 엄마를 너무도 사랑하지만 제발 나랑은 상관없이 혼자 알아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으니까. 나는 엄마가 아주 많이 불편하다. 헤이, 마더. 뭐해? 뭐가 이상해? 내가 기분 좋게 웃는 게 이상해? 성질내? 그래야 편하겠어? 아, 왜긴? 딸내미가 엄마한테 뭐 전화하는 거 그냥 잊어. 뭐해? 어디 가는데? 엄마 우리 집에 왜 가? 내가 언제 김치 달랬어? 나 없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나 개작이 됐던 남편 신경 끄라고. 엄마는 내 집 가지 말라고. 아,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내 집이지. 은행 돈도 내가 갚아. 엄마, 엄마. 좀 잘해주려고 해도 잘해줄 수가 없어. 아저씨 정거장 지나치셨잖아요. 아, 그러게 왜 이제 배를 눌러요? 그러네요. 제 잘못이네요. 엄마와 나는 상극이다. 친구같이 친한 모녀관계는 늘 엄마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다. 다 엄마 탓이다. 아, 담배.
담배 어떡해 진짜. I got one way to get to the sun. Every tower is shining on my love. If you want it, oh, you can make my world to shine forever. Maybe you could, or if you want it, we can fly far away. 야, 비번 바뀌었어? 언제? 오자마자.